네, 안녕하세요. 동아청과 경매사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채소 주간 동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채소 동향과 채소 시세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채소 경매사이신 박종훈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번 주 채소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깻잎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악깻잎은 금산, 밀양, 대구 지역에서 물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량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묶음봉지 깻잎과 찹찹이 깻잎도 물량이 줄어 물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깻잎의 전체적인 시세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파는 지난주에 가락시장 시세의 상승세 영향을 받아 작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입량 증가로 인해 시세는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품목이 있으실까요? 네, 5월 초부터 지역별로 행사가 많이 진행될 텐데요. 네.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상추의 소비가 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쪽파는 당진, 예산, 보령 지역의 작업량이 감소하고 아산 지역은 출하량이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쪽파의 전체적인 물량은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의 이유로 품위별 상품 편차가 심해서 가격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전주와 비교해서 시세는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채소 시세가 작년과 비교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상추입니다. AT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4kg 상품 등급 적상추의 시세는 약 16,300원입니다. 이는 작년 시세인 14,100원과 비교해서 2,2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깻잎입니다. 2kg 상품 등급의 깻잎의 시세는 작년과 올해 모두 24,000원 정도입니다. 작년과 시세는 같지만 평년 시세인 19,000원과 비교해서 5,0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채소 시세가 조금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대부분의 채소 시세는 오르고 있고 작년과 비슷하더라도 이미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